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HTML의 기본적인 기능을 배운 것을 활용해서 인스타그램 웹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은 뭔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럴듯한 그런 SNS,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HTML 구조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독타입 HTML 태그 안에 헤드 태그와 바디 태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다가 작업할 것은 타이틀을 작업을 할 거예요. 타이틀은 여기에서 꺽쇠하고 슬래시만 해도 이렇게 뜨거든요. 이 상태에서 엔터만 쳐도 완성이 됩니다. 네,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헤드 부분에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메타데이터 배웠죠. 메타데이터에서 캐릭터 셋을 UTF-8으로 이것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사실은 뭐 문자열이 깨지거나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지정해주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깨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한글 데이터를 인식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로 캐릭터 셋까지 작업을 해줬고요. 자, 이제 한번 본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태그를 이용해서 H1 인스타그램이라고 넣고 네 이렇게 꺽쇠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제목 부분이 나오고 그 밑을 좀 구분해 주는 게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것은 라인을 구분하는 라인을 넣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어떤 게 나왔는지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가 미리 넣어놨던 게 나왔네요. 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고 이렇게 가로줄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요 밑에다가 계속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이 밑에는 제 아이디가 나오도록 할 거예요. 이제 제가 포스트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할 거거든요. 이렇게 B나 스트롱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넣고 여기도 또 가로줄 하나 넣고 이런 다음에 이제 본문 내용을 넣을 거예요. 패러그램. 그래서 아까 뭐 넣었던 것처럼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인스타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속았다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네. 밑에도 가로줄 하나를 더 넣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실행. 하면 여기 컨텐츠 부분 여기에는 내 아이디 부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간단한 구조에 이것이 인스타그램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면서 살을 붙이면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포스트가 여러 개 늘어난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하고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그러면 첫 번째 포스트, 두 번째 포스트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좀 넣었으면 좋겠는 게 이제 우리 주석도 배웠잖아요. 우리 코드로 실행되지 않는 개발자만 볼수 있는 그런 문서를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타이틀, 이 부분은 타이틀입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여기는 본문, 본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여기 들어가서 실행을 했을 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개발을 할 때에는 요걸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을 때, 그리고 기록을 해둘 필요가 있을 때이 주석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인 HTML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많은 기능들을 배우고 그 배운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그럴듯한 인스타그램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